전 세계 명상법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5회 서울국제 명상엑스포가 내일까지 동국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과 현대 물리학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2,500여 학생들이 불제자가 되길 서원하며 소통하고 화합한 야단법석이 어제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동국대 불교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낸 축제 동국대 영캠프는 자승대종사의 대학생전법 유훈을 이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선명상 선포 축하 무대로 꾸며질 불교도 대법회 음악회,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를 비롯해 아이돌 그룹 B1A4 등이 출연해 환희의 무대를 펼칠 불교도 대법회 음악회, 의미와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법주사가 착공 3년 만에 성보박물관 불사를 회향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함께 등재된 산사 7곳 가운데 마지막으로 성보박물관을 완공해 그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명상법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동국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세계 각국의 명상법을 체험하고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컨퍼런스와 콘서트까지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인이 한데 어울려 온전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24 명상 나와의 만남을 주제로 3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전 동국대학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선지식 강연이 펼쳐진 명상 콘퍼런스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조 강연에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과 현대 물리학을 주제로 선명상에서 바라보는 고락은 인식에서 비롯되며 서양 철학자들도 뜻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대에는 이제 칼 융이나 뭐 프로이트나 이런 분들이 소위 이제 정신심리학 또는 뭐 요즘 얘기하는 뇌과학 쪽 뭐 이런 의식에 관한 부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 나의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다 대부분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서양 철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진우 스님은 나아가 고락의 감정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며 언젠가는 좋음이라는 인과로 인해 생긴 나쁨까지도 예측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분이 좋고 나쁜 크게 나누어서 기분이 좋고 나쁜 이 고락의 감정은 내 것이에요. 이런 정신분석 의학에서 발달이 되면 아마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았어. 근데 이 기분 좋은 인과로 인해서 언제 내가 기분 나빠질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 거예요. 오후에는 유진 스님 공연을 시작으로 20개의 다양한 명상법을 체험할 수 있는 명상 체험 부스와 튀르키예와 티베트 등 7개국 명상법을 접할 수 있는 세계 명상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여러 명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 명상을 통해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첨단 명상 기기 체험과 차 명상 등 다채로운 명상을 직접 경험하며 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원래 명상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명상 정도만 알았었는데 이렇게 막 다양한 명상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고 그래가지고 체험하니까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참가해서 더 많은 활동 해볼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명상 엑스포는 체험, 콘퍼런스, 콘서트 등 명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 해소부터 자아 성찰까지 다양한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요 속에서 울리는 마음의 소리, 그 울림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사흘간의 여정. 제5회 세계 명상 엑스포가 선사하는 나와의 진정한 만남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어떤 일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 주인공,
불교에서 이 단어는 수행을 통해 어떤 순간 어떤 곳에서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주체로 표현되는데요.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함축한 축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 스님과 학생들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2,500여 동국대 학생들이 수계의식으로 불제자를 서원하고 함께 노래하며 공감한 야단법석,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이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연불소리로 가득합니다. 눈을 감고 합장한 학생들의 얼굴에서 환희심과 굳은 결의가 느껴집니다. 동국대 불교학생연합 학생기획위원단이 직접 기획한 청년 불자들의 축제, 영캠프, 2,500여 재학생이 부처님 제자가 되길 서원하는 단체 수계식이 말 그대로 축제의 장입니다. 사실 바빠가지고 절을 자주 가지도 못하고 많이 요즘에 게을렀는데 다시 수계 받아서 이제 다시 새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don't know much about it, but I'm excited to learn and see what's going on. I've been seeing a lot of I think Buddhist monks around, and it's really interesting. 대형 LED 화면을 가득 채운 부처님이 장엄한 의식을 증명하고 동국대 법인 이사, 감사스님, 불교대학 교강사,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 등 100여 스님이 단주를 전달해 연비의식을 대체합니다. 전계사로 나선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직접 참회 진언을 염송하고 부처님 제자로 다시 태어난 2,500여 동국인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학생들 스스로 마련한 수계법석이 의식에 그치지 않고 참여와 공감의 장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감동이라는 두 글자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수계라는 것은 어렵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찾아가는 길잡이니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는 부처님과의 약속이 수계인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교내 탄생한 16개 불교 동아리 임원진으로 구성된 동국대 불교학생연합, 원적에 든 자승대종사의 원력을 이어 청년불자를 결집하기 위해 불교학생연합 내 학생기획위원단을 구성하고 2개월여 준비기간 끝에 법석을 완성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수계의식과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의미와 재미까지 더한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런 축제의 특징은 축제의 부제목인 주인공에 모두 함축됐습니다. 저희 사실 주인공이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예요. 이제 득도에 이른 사람 혹은 이제 자신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저희는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부제목을 주인공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불제자의 결의를 다지는 동시에 또래 대학생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을 스스로 만들어낸 동국대 학생들은 종립대학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법석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024 불교도대법회 기획보도 네 번째 순서 음악회입니다. 음악회는 선명상 선포 축하 무대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를 비롯해 상월 비보이 E8 크루, 아이돌 그룹 B1A4 등이 출연하고 대형 LED 화면을 통해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남동훈 기자입니다. 2024 불교도 대법회는 오는 28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음악회로 절정에 오릅니다. 마음의 평화, 국민 행복을 위한 선명상 선포 축하 무대가 광화문 광장 특설 무대에서 장엄하게 열립니다. 내 안의 평화를 찾고 국민 화합과 세계 평화의 염원을 담아 감동과 환희, 행복의 무대로 초대합니다. 아마 그날은 뭐 특별 공연 형식으로 이제 펼쳐질 예정으로 있고요. 이제 국민 행복을 위한 선명상을 알리는 그런 이제 축하의 자리를 우리 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음악회를 준비를 했는데, 음악회 사회는 배우 겸 가수 이승기 씨가 맡고 스님들로 구성된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가 무대에 오릅니다. 송산 스님의 내레이션에 서원 스님의 작법이 시작되고 법고로 사회와 소통하는 고금 스님이 북을 울립니다. 태극권을 통해 명상을 전하는 도국 스님이 태극선을 선보이면 광우 스님의 내레이션 후 지안 스님의 가야금 독주가 흐르고 플루트 연주 속에 기원 스님, 공림 스님과 함께 노래 길을 떠나세를 열창합니다. 이제 이 선명상을 알리기 위한 이제 스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비구 비구니 스님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스님들 열 명의 이제 그 스님들 그래서 이제 비 붓다 텐 열 명의 스님 해가지고 비텐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상월 비보이 E8 크루와 국악 가수 최예림, 트로트 가수 김태연,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마이클 리, 대중 가수 윤하와 아이돌 그룹 B1A4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출연합니다. 이제 알만한 그런 출연진들이 이제 아마 나올 예정이고요. 그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그리고 또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까지 모두 오셔서 이렇게 그러한 행복한 그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밤 시간대에서 펼쳐지는 음악회에서 거대한 LED 화면을 이용해 조명과 레이저 쇼 등 화려한 볼거리로 불자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지루하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기존의 불교 행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무대가 선보일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남도우입니다.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가 착공 3년 만에 성보박물관 불사를 회향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함께 등재된 산사 7곳 가운데 마지막으로 성보박물관을 완공해 그 의미가 더 특별했는데요. 법주사는 성보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불교유산 보전과 향유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성보박물관이 착공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주사가 어제 법주사 주지 정덕스님, 성보박물관장 석담스님, 최영천 국가유산청장, 정선영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최재형 보훈문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보박물관 개관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주사 주지 정덕스님은 유물관에서 보관하던 성보들을 예법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큰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서 충분하게 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는 또 필요한 곳에는 항상 이 또 열어주는 그런 박물관으로 다가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물관 개원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문화를 전시하고 또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법주사는 성보박물관 개관을 기해 법주사 개불탱을 비롯한 다양한 성보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더 활발하게 항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 총 7개의 사찰을 아우르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유네스코 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죠. 보훈법주사 성보박물관은 앞으로도 이 법주사 개불탱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그런 이직을 담당할 겁니다. 앞으로는 성보박물관을 통해 법주사 내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법주사 성보박물관은 일주문 옆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3,12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수장고와 전시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주사 성보박물관은 개관을 시작으로 법주사 동정을 비롯해 개불탱, 병풍 등 66점의 불교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목조탑인 팔상전을 비롯해 국보 3점과 보물 15점, 지방문화재 20점을 보유한 법주사는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승할 수 있는 성보박물관을 확보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향후 가치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곽홍규 스리랑카 한인불교 신도회 회장이 한국 스리랑카 문화사회복지재단 신임이사에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집무실에서 곽홍규 회장에게 한국 스리랑카 문화사회복지재단 이사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현지 불자인 곽홍규 이사는 2024년 제15차 한국 스리랑카 문화사회복지재단 이사회를 통해 신규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곽홍규 이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과 스리랑카 한윤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스리랑카 한국경제인협의회 회장과 아시아 한인의 총연합회 부회장, 스리랑카 한인학교 이사회 이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부탄우호협회가 한국과 부탄 수교 37주년을 기념하는 부탄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시청 내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부탄 문화의 날 행사에는 한국부탄우호협회 김민경 회장, 한국마이수융합 리더스포럼 진홍석 회장, BTN투어 이동현 부장 등 국내외 여행업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한국부탄우호협회와 해외 성지순례 문화를 선도하는 BTN투어는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 4월부터 모집 예정인 부탄 성지순례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성지순례는 부탄의 수도 팀프에 위치한 51.5m 크기의 불상 부다 도르덴마 참배, 부탄의 상징 탁산사원 트레킹 등 9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부탄우호협회는 1987년 창설된 비영리단체로 양국 우호 발전을 위해 정책 제안, 강연, 문화 콘서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봉은사가 시 무형유산 제52호 생전예수제 과정의 주요 의식 가운데 하나인 택전 점안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선불당에서 택전 점안에 필요한 금전과 은전을 만들고 아미타전에서 점안의식을 올렸습니다. 택전은 생전 예수제에 동참한 대중이 살아있을 때 죄업을 소멸하고 공덕을 닦기 위해 바치는 공양물입니다. 점안의식에서 스님들은 한지에 물을 들여 동전 모양으로 만든 택전을 흔들어 청정한 돈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점안은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스님과 봉은사 생전예수제 어장 법안스님이 집전했습니다. 택전의식은 생전예수제를 봉행하는 전국 사찰 가운데 봉은사가 유일하게 전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들도 택전의식을 참관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입재한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다음 달 10일과 11일에 걸쳐 회향합니다. 인천흑륜사가 전통사찰 지정과 마야합창단 창단 50주년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음악회에는 흑륜사 주지 법륜스님,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능혜스님, 정혜권 인천시의회 의장 등 2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법륜스님은 사찰이 쌓아온 역사와 합창단이 걸어온 길을 한 번 더 되돌아보며 더 발전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흑륜사는 고려 우왕 2년인 1352년 나홍화상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16세기 말 정유재란 때 사찰이 소실된 후 현주지 법륜스님이 50여 년 중창불사 끝에 2020년 전통사찰로 지정됐습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불교학생회가 광주 증심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1일 대웅전에서 열린 법회는 송광사 주지 무자스님, 증심사 주지 중현스님, 대학생 전법단 지도법사 시공스님, 불교학생회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무자스님과 중현스님은 단주와 불교서적을, 시공스님은 운영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불교학생회는 중현스님을 지도법사로 매 학기 법회를 열고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불교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치기 쉬운 한 주의 중심입니다. 바쁘더라도 잠깐의 멈춤과 명상으로 마음을 살피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